자, 그럼 이제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 만나볼 그 첫 번째 부동산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유재성 대표님이 선정해 주신 첫 번째 부동산 네트워크.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신축 오피스텔입니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과 경부선 철도가 지나고 있는 영등포역입니다. 소개드리는 오피스텔에서부터는 도보로 약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영등포는 서울 내에서도 1인 가구와 인구 밀집도가 높은 대표적인 지역인 만큼 풍부한 수요층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영등포역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대형 상권이 발달한 곳입니다. 영등포역 대로변을 따라 다양한 상가들이 형성돼 있으며 백화점과 대형 마트, 그리고 타임스퀘어 등이 자리하고 있어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데요. 영등포 오피스텔의 경우 바로 이 대로변 인근에 지어질 예정으로 영등포 상권의 혜택을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등포는 한국 금융의 중심지인 여의도와도 가까이 있어 차량 및 버스를 통한 출퇴근이 매우 편리하며 고소득 직장인들의 수요가 매우 풍부한 지역인데요. 발달된 상권지의 역세권 오피스텔이자 풍부한 임대 수요까지 지닌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 뭐 여의도와도 바로 근접해 있는 곳입니다. 워낙에 영등포 일대가 직장인분들이 많이 찾는 곳인데요. 어떤 환경을 자랑하고 있는 곳인지 또 어떤 건물인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대표님, 영등포구 오피스텔 어떤 곳인지 이 개요와 함께 건물 특집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요즘 뭐 영등포 아무리 뜨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잘 또 살펴보고 투자해야 되겠죠. 네. 자, 일단 영등포는 뭐 잘 아시겠지만 종로, 광화문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강남, 영등포 이렇게 3대 도심이죠. 그러니까 영등포의 어떤 그 위상이라는 건 이제 종로, 광화문, 강남, 영등포 이렇게 3대 도심으로 이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는 대도심에 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도시의 사이즈가 또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영등포역이 당연히 영등포구 안에서는 핵심이 될 텐데요. 여기를 지금 당장 5년간 500억을 투자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경제 기반형 도시 재생 사업이 일어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영등포역에서 도보 3분, 이미 이 정도만 해도 그래서 초초 역세권이니까 이미 입지은 설명이 많이 됐을 텐데요. 자, 이것이 2021년 지금 이제 그 준공이다 보니까 현재 계약금만 내놓고 중도금 대출 없이 또 2, 3년의 어떤 시세 차익을 만약에 2021년에 가서 이걸 또 분양받으려면 그때는 또 가격이 많이 올라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또 계약금만 내놓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또 매물이 되겠는데 제가 일단 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보면 좀 특징이 있는데 사실은 요 옆에 지금 방이 따로 하나가 있고요. 지금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 방이 이쪽에 하나가 있고 지금 이렇게 주방이 있으면서 또 거실이 있고 이 위쪽에 지금 복층 침실이 있거든요. 이 복층 침실을 제가 찍어왔는데 요거는 지금 이렇게 침대가 이 정도로 보일 정도로 지금 여기에 또 침대 외에도 이렇게 그 응적 공간이 있을 정도로 복층 침실이 거의 4평 정도가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복층형 1.5룸이라고 하죠. 방이 하나가 있고 또 이렇게 주방이 따로 있고 또 거실 또 욕실까지 다 따로 있으면서 또 위에 또 하나의 독립된 복층 침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복층형 1.5룸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소개해드리는 곳이 이 영등포역 바로 초역세권입니다. 저는 사실 어제도 영등포역 주변에서 약속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워낙에 또 출중한 상권을 자랑하는 곳이죠. 자, 지금 보여드리는 건물은 2021년에 지금 지어질 예정인데 말씀해 주셨죠. 화면을 보셨겠지만 이게 복층이라는 게 홀만 복층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주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포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또 이 주변에 입지가 어떤지 그 부분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자, 추천 포인트들과 함께 입지 여건 알아볼까요? 네, 그 이제 소득이 올라가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걸 원하죠. 복층 원룸도 뭐 좋지만 그래도 복층형 1.5룸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래서 좀 추천 포인트를 저희가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자, 일단 3대도심
위상 우리가 보고 투자라는 걸 말씀 계속 드렸고 그 안에서도 영등포 역세권 그것도 삼각상업지 영등포역 바로 앞에 있는 삼각상업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신안산선이 영등포 역 쪽으로 이제 들어 실시 협약이 되면 2023년이 이제 개통이 되고 이번 달 이제 되니까요. 자 그러면 시흥 안산을 거쳐서 광명으로 해서 영등포 역까지 되는 10호선 이제 마지막 지하철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영등포 역으로 들어오면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거죠. 1호선 KTX 또 여기에다가 이제 10호선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자 여기에다가 여의도 영등포 유턴 신길 유턴 트리플 호재를 갖고 있는데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바로 지금 여기에 영등포 역이 되겠죠. 영등포 역 바로 앞에 이런 큰 상업지가 있습니다. 이걸 삼각상업지라고 하는데 딱 삼각형으로 생겨서 본 매물이 이 삼각상업지 안에 상업지역 안에 있으면서 대로변에 있다라는 거 엄청난 입지죠. 자 여기에서 여의도까지 약 800m밖에 되지 않는데 지금 영등포 고가차도가 약간 좀 불편함을 주고 있습니다. 이걸 내년까지 완전히 없애고 나면 그냥 쭉 이제 뚫리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영등포 유타운 짱짱하게 위에 있죠. 아래쪽에 지금 신길 유타운 이렇게 가까이 있죠. 이쪽 옆으로 뭐 타임스퀘어라든지 뭐 그렇죠. 신세계 백화점까지 쭉 있는데 여기에다 더 중요한 거는 이쪽 양평동, 당산동, 물레동 이 전체 다에 어마어마한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서 이쪽에 있는 인력들이 전부 다 영등포 여기는 상업지역 중심부 쪽으로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영등포의 위상이 다르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레벨이 부쩍 높아졌다는 거예요. 2030 서울 플랜의 3대 도심 아니겠습니까? 그에 걸맞은 여러 가지 소식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상권 이미 좋죠. 여기에다가 한강까지도 쉽게 갈 수가 있다는 점 꼭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몇 가지만 딱 요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투자 포인트 좀 알아볼까요?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강도 가까웠군요. 네. 제가 늘 한강 가까운 곳으로 투자하라고 하는데. 자, 일단 그 영등포의 미래 가치를 보면서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어서 기회가 있다라는 거고요. 영등포 역세권, 그것도 개발 중심에 있는 삼각 상업지 핵심 입지 안에 본 매물이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다 지하철, 도시재생, 일자리, 삼박자 투자 매력에 보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나 이렇게나 좋은 입지에 이렇게나 좋은 건물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 가격이 어떨지가 정말로 궁금하실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가격 어떻습니까? 자 본 매물 가장 메리트가 사실은 가격에 있습니다. 지금 2억 3천인데요. 보통 지금 뭐 많이 좀 그 수익형 부동산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 중심권 안에서 웬만한 역세권 안에 보통 그 복층형 원룸들이 2억 2천, 2억 3천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본 매물은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지만 이것이 복층 침실 위에 크게 있으면서 아래쪽에 또 방이 따로 하나 있고 거실 주방에 있는 1.5루명 복층이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고 나중에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이 많이 올 수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데 아주 가격 경쟁력이 있다. 2억 3천인데 지금 보더라도 약 2억 2천 정도에 그렇죠. 우리가 그 뭐 전세 높게 형성되어 있으니까 천만 원이라는 소액을 가지고 접근이 가능하겠고 뭐 월세를 기대하는 경우에도 보증금 2천에 월 90만 원까지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